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이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사실 요즘 유행하고 있진 않고 옛날부터 많이 유명했는데 MBTI, 이게 성격 유형 검사인데 사람마다 성격 유형이 여기서는 16가지로 나뉘어요. 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소심하다 뭐 활발하다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나오면은 뭐 잘 맞는 사람도 코드를 찾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영둥이는 ENFP다, 뭐 약간 좀 성격이 좀 ENFP스러운 성격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의 숨겨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검사를 통해서 영둥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궁금할 수도 있지만 궁금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무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검사 시간은 12분 내외이고요. 질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정직하게 답변, 그리고 가능하면 중립보다는 이렇다 아니다 라고 좀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해볼게요. 해볼게요. 용가리.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진 않고 좀 이 사람 막 유튜버야, 이 사람 멋있어, 이 사람 뭐 누구누구야, 셀럽이야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렇죠. 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이 빠지곤 합니다. 이게 약간 그렇다는 건가? 나만 생각해가지고 그렇다는 건가? 주변을 생각 안 하고.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주변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아, 이거 요즘엔 좀 다른데? 이게 약간 비즈니스 이메일은 무조건 빨리빨리 하거든요. 근데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에요. 참을 수 있으면 여기 한 요쯤 중압감을 받을 때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 아니야, 누가 막 달달 볶으면 저는 집중 더 못해요.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먼저 시작하죠. 시작하려 하는 편이에요.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호기심 때문에 많이 합니다. 거의 호기심이 다예요. 유튜버도 호기심? 야, 근데 거의 다, 엥? 다 비동인데? 이게 맞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솔직히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아니야. 난 무조건 적응 잘하는 게 맞다고 봐. 무조건 적응입니다. 대체적으로 의욕적이고 활동적이다. 그렇죠.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생각은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는 게 먼저인데 가끔 어느 순간 제가 논쟁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니야,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거 맞아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좀 억울해, 그럼 난 이걸 무조건 풀어서 설명하고 싶어. 좀 억울한 거 좀 잘 못 참는 성격.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에 보시다시피 잘 정돈이 되어 있지만 이쪽 보시면 개 씹더러워요. 비동이.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죠, 주목받는 거 좋아하죠. 관심 종자입니다.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현실적이긴 한데 나름 창의, 그러니까 제가 현실적인 거 좋아하는데 나름 창의적이지 않나? 나름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조금.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화를 잘 안 냅니다. 요즘 화가 잘 안 내요. 가끔 좀 화나는 일이 있긴 한데 거의 없습니다잖아. 약간 동의할게요. 약간 동의. 여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 여행 가서 막 노는 거 좋아해요. 저거 할까? 하면 저거 하고, 이거 할까? 하면 이거 하고, 이러는 거 좋아해요. 집 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감정기복 심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기복 심할 때 있죠. 이것도 때때마다 다른데 심할 때 있어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저는 이거는 그냥 완전 비동의. 저는 진짜 개걱정됩니다. 내가 뭔 말 했는데? 그러니까 내 의도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이해했다, 그럼 일단 제 잘못입니다. 그거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됩니다. 비동의.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 이거 100% 동의. 일단 과제 같은 것만 봐도 그냥 전날 그냥 다 때려받고 한 10분 전에 다 때려받고 이러는 편이에요. 편집도 제가 보통 8시 업로드를 하는데 한 7시 50분쯤에 영상 다 만들고 막 쳐가지고 올려요. 썸네일도 한 10분 만에 만들고 그러는 편입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가끔 부러워한다? 존경하는 게 있어요. 저는 친구들도 부러워한다기보다는 멋있는 면을 볼 때 존경하는 게 있어요. 물론 제 친구들 다 어쨌든 좋은 면이 있잖아요? 아무리 바보라도. 부럽다는 표현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약간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낫습니다. 아니요, 이건 저는 무조건 사교 모임. 따로 만나는 걸 훨씬 좋아해요. 만나서 노는 게 거의 100%입니다 저는.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이 잠기곤 합니다. 원래 제가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들어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이런 여행 가거나 뭐 약간 이런 데 있으면 좀 생각을 하곤 하죠. 에이? 너무 진지해 보였는데?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걱정할 틈도 없습니다, 요즘에. 전혀 비동의. 아예 아니야.
가끔 좀 걱정될 때 있는 것 같긴 해. 약간 비동의하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네, 전 무조건 착했으면 좋겠어요. 이 똑똑하다는 게 공부 잘하는 거 말고 좀 똘똘한 거 있잖아. 머리 좋은 거. 공부 잘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죠. 우리 좀 꿈꾸고 먼 미래 생각하고 그러면서 즐기고 이러는 거. 미래에 영둥이가 100만 유튜버가 돼 있다? 오우 쉣.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단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촬영 원래 오늘 할 거 아니었고 나중에 할라 했는데 그냥 갑자기 시간 나가지고 지금 촬영하러 왔어요. 이게 바로 즉흥적인 겁니다.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아, 아니죠. 내가 어렸을 땐 진짜 내성적이었거든요. 낯가림 엄청 심하고. 근데 낯가림은 아직도 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낯가리면 제가 좀 낯가리지 상대방이 아 영둥 이러면서 바로 풀어준다? 그럼 저는 바로 친해집니다. 근데 상대방이 뭔가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네 이러면서 저도 낯가려요.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아... 네 해고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충실하면 일단 그냥 사람을 자르는 걸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동의.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가끔 하죠. 종종 이건 다 하지 않나? 아닌가? 내가 왜 살지? 사람들 저거 가짜 아닌가? 저 지나가는 자동차는 로봇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나만 아나? 나만 하는 것 같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통 결정을 할 때는 진짜 가슴? 어쨌든 여기선 중요한 결정이라 했으니까 저는 논리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단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옛날에 들었던 말 중에 남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성적으로 하고 여자는 감성적으로 한다. 그래서 뭐 어떤 애가 아 나 오늘 뭐 때문에 되게 슬펐어 이렇게 말하면 남자애들은 그럼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대답을 하고 여자는 헐 진짜 슬펐겠다 이런 식으로 해준대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충격 먹어서 나는 좀 더 공감해주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약간 정신적인 지지로 가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00%는 아니니까 한 요정도? 많이 힘들었겠다. 협동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협동심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잘 되는 것보다 팀이 잘 맞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이건 맞아요.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칩니다. 이거 약간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유튜브 하면서도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좀 엉뚱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엉뚱함이 진짜 엉뚱한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만큼은 아닌데 뭔가 이거 괜찮겠다 저거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동의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엉뚱한 애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나름 침착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데 어떤 거에서 스트레스를 받냐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잘못을 했어. 근데 나 때문에 누가 피해를 봐. 내 의도치 않더라도? 이러면은 저는 진짜 스트레스를 좀 극도로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시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저는 권력보다는 어떤 사람이 영둥이에 대해 얘기할 때 그 친구 진짜 멋있어, 뭐 그 친구 괜찮아 약간 이런 게 호의 아니야? 그쵸? 저는 이게 훨씬 보람있다 생각합니다. 과연 와 진짜 ENFP가 나오네? 헐 신기해. 진짜 ENFP 나왔어. 나는 나름 애들이 너 ENFP야 할 때 그래? 나 생각보다 좀 다른데?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ENFP가 나왔네? 뭐야? 완전 외향이네. 근데 외향, 내향이 있네요 그래도. 나름 좀 내향적인 게 있나 봅니다. 에너지, 직관, 현실주의. 난 직관적이기도 한데 현실도 많이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재기발랄한 활동가. 이거 친구들 중에 많았던 것 같은데? 애들이 이거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당신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위해, 당신의 꿈을 위해, 그리고 삶이라는 모험을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종종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들은 분위기 메이커? 이거는 그렇죠. 저는 웃기는 거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매력적이며 활발하면서도 인정이 많은 이들은 인구의 대략 7% 많지 않네요? 나 이거 개 많은 줄 알고 좀 별론 줄 알았는데 어느 모임을 가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격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활동가형 사람들에게서 거부할 수 없는 이들의 매력을 다른 성격 유형이 저 같은 사람들을 좀 좋아하나 보네요. 좋은데?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 일할 때는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이었다가 단숨에 무대 위 열성적으로 몸을 흔드는 자유로운 영혼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약간 일할 땐 진지하고 놀 때는 잘 노는 전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라고? 뿌듯하군.
이들의 상상력이나 인간의 그리고 용기는 어마어마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둥이의 성격 유형을 검사해봤는데 진짜 예상한 그대로 ENFP가 나왔네요. 아, 나는 약간 반전이 있을 줄 알았어. 근데 ENFP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한 번씩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따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원하는 성격 유형을 가지면서 재밌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아 맞다, 그거 해야 돼. 그거 모잉. 감사합니다. 자기야. 자기야? 네, 부르셨나요? 조용히 있어. 감사합니다. 영둥이 업로드 기다린다. 장난스러운 말 나에겐 진심으로.